고고석 2. 묵직한 몸싸움 백기사와 함께 스피드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면 선수와 그 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따라 잡아야 되거든요. 보세요, 조성주 선수는 승리를 유지할 생각이 없고 유성주 선수를 어떻게든 저격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드래프트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승자 결정되는 상황도 많은데 원래 다 올라왔어요. 원래 다 올라와서 이거 우성민이 먼저 들어가도 이렇게 아 이거 쓰면 의미 없습니다. 평균 순위 1.7을 제쳐야 됩니다. 일단 위쪽 올라온 우성민들 유경현 선수 현재 아 스피드 랭킹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김승태 선수입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대회장에서의 경험이 경험치가 쌓일수록 정말 실력적으로 본인의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거의 압도한 이번 시즌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일단 강진우 선수가 네. 아주 멋진 초대를 만들어서 바로 그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1분 7초 111로 백신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후반 30초에 어느 정도 순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다민 선수 많이 쳐졌고 조다운 선수는 이 정도면 아 이거 잔신의 팀에서 충돌이 생겼어요. 자 이러면 원투를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성재 선수 부담감일까요? 네. 그 사고회복이 유영혁이나 김승태처럼 빨라야만 리그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 완전 무결점의 네. 퍼펙트 게임이 나오겠습니다. 1분 10.76으로 테라네코드를 갈아치우면서 1위에 올라왔습니다. 김승태 선수는 매 시즌 무섭게 성장하긴 했는데 이번 시즌 단연 돋보이고요. 네, 바로 뒤쪽에 있고요. 김승태 사이렌스요. 자, 도다운이 여기서 떨어지면 충격할 텐데 없거든요. 자석으로 따라붙으면서 사이렌으로 날려버리는 장면 정말 강석인 선수의 그 자석 저격을 능가하는 굉장한 플레이였습니다.